2021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코로나로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이유가 뭘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후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믿는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원인을 모르고 치유의 방법을 찾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혼란을 거듭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미 정의를 했어요.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의 약속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위하여 전반기는 요한복음 통독을 했고 하반기에는 고통 중에서 감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던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영적 성장을 위한 기반 작업을 하기로 그렇게 정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성장이 필요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중세 유럽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똑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바이러스의 이름만 달랐어요. 흑사병이 느닷없이 중세 유럽의 교회 문화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여서 흑사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뜻하지 않은 일들로 혼란을 경험했겠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건가? 그래 사신신학이 나오고, 예,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계몽주의가 세워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해석 속에서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즉,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틴 루터, 멜랑톤, 쯔빙글리, 깔뱅,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의 혁신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토가 됐던 일들은, 따라합시다. 성경. 그들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즉 성경을 통독하는 일들이 법으로 금지되는 일까지 있었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성의 일반적인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돼서 보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통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없는 내용으로 교리화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 비용이 발생하죠.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던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려질 그렇게 예물이 돼야 되는데 이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이념화해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그 교리에 굴복하게 하는 겁니다. 돈을 내야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면죄부 아닙니까? 네가 돈을 내면 죽었던 네 아버지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폭삭 썩어 문드러진 그 교회 문화 가운데 하나님은
흑사병을 통해서 유럽 인구의 근 절반 이상이 죽어나갔어요. 그들이 찾은 새로운 길은 신앙의 혁신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 죽는다.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의 혁신을 계획했던 겁니다. 지금 이 스타일로, 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전부 다 망한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그 뜻은 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의 구조를 대항하면서 저항하면서 신앙 혁신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에 의하여 500여 년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냈고 우리는 그런 종교개혁자의 후예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당시 신앙의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냈던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복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함께 외쳐보시죠.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 나는 크리스찬이다. 우린 크리스찬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하나님이 예수 생명을 은혜로 내게 주셔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죄는 씻겨지고 머리신 그리스도의 통치자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님의 몸으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성도이, 그래서 교회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북전쟁에 승리한 후에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모든 노예는 해방이다. 근데요, 그렇게 노예 해방 선언이 있은 이후에도 얼마간은 깊은 시골에 사는 노예들은요, 자기가 노예 해방이 되어서 이미 노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가 날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날으면 또 천장이 붙어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아예 날기를 포기한 새. 새장 밖으로 내놓았어요. 얼마든지 머리 부딪히냐 하냐고 날 수 있는데 옛 경험이 날아봤자 소용없다. 이 생각 속에서 여전히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처럼 날지를 못하는 것처럼 누에도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꽃다운 피를 흘리면서 만들어낸 노예 해방. 근데 불구하고 해방이 선포되고 자유가 선언되면 무엇합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냉정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거짓의 아비를 둔 죄의 자녀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I'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살던 사람들이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그렇게 항복을 선언했을 때 자유가 됐던 것처럼 노예 해방을 통해서 그들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죄의 종로 타던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닌 자유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신분이 바뀜으로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방향성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신분이 바뀌었네. 여전히 거짓의 아비를 둔 자녀처럼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노예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황제가 항복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민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과 사는 것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신앙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갖지 못한 자는 삶의 목표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무슨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성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파란불, 빨간불,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굳건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신분이 변했으니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말이나 행실이 신분에 걸맞게 변화하지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넥타이를 메고 제가 새벽에는 주로 로만 카라를 차용하는데 그렇게 옷을 입고 나오면 저도 신기해요. 걸음걸이가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맨날 나보고 이렇게 옷 입고 살래. 근데 덥잖아요. 목사의 삶 24시간 목사일 수는 없으니까 예 때로는 그냥 시원한 티에 반바지에 슬리퍼를 딱 착용하는 순간 어깨가 각도가 달라져. 여러분 남자들 예비군복 입어보셨죠? 예비군복 입으면 금방 온 세상이 다 화장실이요. 무슨 옷을 입냐에 따라서 예 말하는 게 달라요. 삶의 방법이 달라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신분이 달라졌으니 사는 이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사는 목적도 말도 행동도 씀씀이도 다 달라져요. 오늘 본문 17절로 가실까요? 본문의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라는 말은요. 이 한마디 엄청난 변화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전에 거짓에 아비의 죄 종로로 타던 삶, 이제부터는 예수 생명을 가졌으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머리가 되셨으니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예요. 흑사병이 올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였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세속화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믿음의 사람들의 텍스트인 성경을 벗어나서 무엇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정하겠어요? 그러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제부터 그리하지 말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을 봐요. 부모들은 속이 타지요. 근데 부모만 속 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는 더 속이 타요.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2시간 했으면 3시간 하는 것이고요. 방법이 틀렸으면 방법을 바꿔야지. 그냥 그 스타일 그대로 가면 예, 성적은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무를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멀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치를 인정할 만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으로 품격 있는 삶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권세 없는 자처럼 살게 만들어놔요.
생명 없는 자, 생명이 없으니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흑사병과 비슷한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계적인 회개 말고요, 종교개혁자가 계단으로 바위치듯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이뤄냈던 것처럼 신앙의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전의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기에 이제부터는 새롭게 시작을 하자는 거죠. 이제부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은 새롭게 되어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출발선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곳으로 행함과 행하지 말아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니 상방 없이 눈깜땡깜이에요. 아니, 목표를 타켓을 정해놓고 레프트든 라이트든 스트레이트든 후기든 날릴 것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목표를 정해서 갈려야 될 것, 달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향방 없는 자처럼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다 가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바울의 권면이에요. 이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팬데믹 현상으로 내일을 말해줘야 하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고백이어야 되고 다짐이어야 되고 선언이어야 되고 외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셔서 몸이 된 사람답게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가서 나누고 돕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이플로를 타고 그들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갔어요.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맨 먼저 그들이 했던 일들은 성서 위에 예배당과 학교를 지어가면서 가치관의 정립을 위해서 생각을 바꿔가는 일들, 즉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던 일들은 가치관의 변화, 생각을 바꿔가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30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 위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시작하시도록 그의 손에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두루 잘 되도록 권세를 주신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권세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며 지금 이 지구촌에 수백 개의 나라에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바로 그 영향력이죠. 똑같이 못 살았어요. 똑같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기에 생명을 가졌으니 열매가 나누고 돕고 섬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돈이 많아서 실업가들이 돈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에이 학교나 해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모으고 모아서 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전쟁에 고통을 겪은 사람들 돕는 시설들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왕보다 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으로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 사절단을 각 나라에 파송하면서 걷어들인 돈으로 성전에 그 비용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했던 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교회는 건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채워가는 구성원들의 영성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래 교회 본질을 향해서 움직여가는 그 공동체의 마음 말이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의 동남쪽으로 거대한 호수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길이가 여기서 한 서울 정도의 거리, 한 75km 정도 됩니다. 그 폭이 여기서 한 아산 정도, 한 15km 정도 돼요. 근데 이 호수가 신기한 것은 이 바다의 이 물의 높이보다 약 한 340m 정도가 정확히 한 394m 정도 된다는데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밑으로 푹 꺼진 곳에 호수가 자리합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모든 물들이 그리 흘러 들어서 다 그렇게 호수로 내려갑니다. 하루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600만 톤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가지만 워낙 또 크기도 하고요. 근데 그 어마한 물이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서 햇빛에 증발되지 어디 흘러서 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물이 점점 짜지는 거예요. 일반 바닷물의 염도가 4%에서 한 6% 정도 됩니다. 그래도 짜서 못 먹어요, 물을. 그런데 이 사해의 염도를 재보면 23%, 25%까지 가요. 그러니까 일반 민물에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바다 가면 잘 뜨거든요. 수영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면 수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올라가면 지가 알아 침대처럼 뭉 하고 올라가 떠요. 신기하리만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짠 물에 어떤 생명체가 살겠어요? 600만 톤의 물을 받지만 한 방울도 내어줄 수 없는 이 사해.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도 하고 너무 짜니까 염해라고도 합니다.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눠도 없고 섬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든 우리가 내가 신자가 되어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신 이유가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시려고, 나는 또 섬김의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절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우리는 신자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걸리적거리게 하고 방향성에 혼란을 주는 것들을 전부 다, 가지덩굴을 전부 다 걷어내고 방향성을 분명히 한, 목표를 분명히 한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런 허망하고 무익한 삶은 많이 받아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600만 톤을 받았는데도 물의 수위가 높아지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얻습니다. 근데 공수래 공수가 없네요. 많이 가져도 그 욕심의 끝은 한이 없어요. 99가지인 자가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한계 가진 사람의 것을 그거 빼앗으려고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살인이 나고 미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겠다고 서로 살피겠다고 하면요, 무슨 싸움이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될까? 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것을 사용해야 할까? 월수입이 정말 쥐꼬리만 하고 정말 그렇게 뭐가 찢어질 만큼 가난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한 목표가 뚜렷하고 드림과 나눔으로 살아가는 삶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향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주변에 가면 향기가 있어요. 냄새가 달라요. 심이 있다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화장실 공사가 있었습니다. 강단 전정 공사와 함께 끝없이 추진되어서 뭐 어두우니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관리부원들이 정말 열심히 달려붙어서 강단 공사도 여러분 잘 여러분이 해내셨고 화장실 공사도 예,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아주 관리부원들이 정말 수고하셨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씻어지지 않는 바닥을 청소하신다라고 얼마나 땀 흘리며 애쓰셨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감동스러운 일에 알려지지 않은 아주 소중한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 화려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분들의 헌신으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예, 오늘은 여자분들도 남자와 정실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유, 호텔 같아. 깔끔하게 그러잖아요. 예수 생명을 갖고 보니까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 한 손 들고 엄마 있는 것까지 채뜨려서 먹던 삶이 어느 날 철이 나니까요, 자기 것을 동생에게 내어줍니다. 참 신통하다. 철이 난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용장으로 세우시면서 주신 특권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군림이 아니고 섬김이에요. 그 만물의 용장의 자리가 군림이 아니고 섬김이라고. 신앙의 혁신을 통해서 다시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천년 만년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목회할 수 있는 날수를 세보면 뭐 한 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정도의 날짜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그냥 꺼불다가 지나간 것 같아요. 텔레비전 프로에 아주 유명한 그 우리 한국 뭐 영화계 탤런트 스타들이죠. 뭐 박근영 씨, 이순재 씨, 백일섭 씨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요즘 뭐 전 국민이 뭐 25%가 골프 인구라니까요. 예, 골프한다고 이렇게 그분이 40년씩 골프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눈 감고 쳐도 맞아. 근데 나이는 장사 없더라고. 젊어서 막 그렇게 뭐 화려한 삶을 살았고 그 운동을 잘하셨던 분들인데도 뭐 치는 것부터 달라. 에이, 저놈은 내가 어디로 갔어? 보는 우리로서는 얼마나 웃기는지 말이죠. 근데 그 화려했던 삶을 우리는 다 본 사람들이 아이고, 전이 늙었네 이제. 전이 늙었네. 우리 인생이 천년 만년이 아니라는 거죠. 몇 해 전부터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손길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누고 돕고 섬기는 사역이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예수 생명을 갖고 보니까 삶의 목표가 달라진 거죠. 더 이상 육신에 썩어질 것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없게 예수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그들이 성령의 요청 가운데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의 향기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더니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나누고 아멘할 때까지 돕고 섬기고 살피고 이게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향기가 있어요. 품격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그 삶의 모습들이요.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되는데 17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허망한 곳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시작! 허망한 곳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즉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육신의 옷을 벗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지화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허망하게 인생을 살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려낸 우리의 삶의
해를 끼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허망한 삶을 살 우리에게 어떤 해로움이 찾아오는가 말씀으로 보세요. 첫째, 청명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시 험한 것을 쫓아가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즉 성령이 소멸되면서 지혜가 없어져요.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똑똑해요. 모든 것이 정말 기계 안에서 조작되어서 가는데요. 컴퓨터에 도통하고 웬만한 문명의 기들을 그냥 다 사용하다 보니까요. 대단합니다. 인공지능까지 이용을 하다 보면요. 굳이 책 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나? 꿍둘러서 물어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철이 안 나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내 인생이 어디쯤 와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본질을 찾게 하셨던 그 본질의 삶에서 청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고 청명스럽던 분들이 어느 순간 청명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금방 얘기한 것도 모르고. 요즘 저희 형제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어머니가 벌써 3년 전부터 저희들은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차 하면 또 아이고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 동생 연락 오면 또 올라가 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다녀왔는데 보통 지혜로워지시는 게 아니에요. 깜짝깜짝 대개 나이가 드시면 총명이 총기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분석하는 거 시대 상황을 그분이 뉴스를 보고 뭐 이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한 말씀만 저에게 주는 말씀이요 깊은 묵상에서 오는 그 총명함이 그 입술을 통해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줄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는 순간 하나님이신 은사들이 소멸되면서 청명함이 어두워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니까 18절 정확하게 집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도다. 떠나 있도다. 무지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도 보면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가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예, 무지해집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가 뭔지 생명이 뭔지에 대한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야 파란 불인지 빨간 불인지 어느 불로 가면 어느 불로 가면 사는지를 아는데 어느 순간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이게 무감각해지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빠진 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조절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19절 말씀대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가 돼요. 내면에 들려오는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마음을 두드려도 듣지를 못해요. 육체가 전부인 것이 되니까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내 안에서 오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삶이 없어요. 육체가 전부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전부고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라 생각합니다. 육체만을 위한 삶이에요. 이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자신들을 더 방탕한 곳에 더 초쾌락에 자기를 내어줍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니까 언제 우리의 신앙도 허물어질지 몰라요. 이거 혁신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솔로몬과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리한 영적 감각을 갖도록 영적 성장애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제부터는 나누어 놓고 섬김으로 교회된 사명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더 이상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다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